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. 날씨가 제법 추운 게 진짜 겨울이 오긴 왔나 봅니다. 그래서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북유럽 인테리어 전기난로 바튬 전기스토브 옷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한 번에 발터치로 공간을 빠르고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스테본 방식 스위치예요. 최대 3시간까지 설정 가능한 직관적인 다이얼로 안심하고 난방을 즐기실 수 있어요. 겨울 간식으로 고구마나 호빵을 구워서 드실 수도 있는데요. 저는 라면을 한번 끓여보고 싶더라고요. 캠핑 갈때 가져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비록 지금 캠핑은 못 가지만 마음은 캠핑장이에요. 그럼 한번 익었는지 볼까요? 400와트 1면부터 2000와트 5면까지 데워져서 그런지 진짜 라면이 끓더라고요. 역시 라면은 양은 냄비에 끓여야지 더 맛있어요. 이게 가능해? 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. 고효율 발열체인 석연관 램프가 효율적인 열기를 전달해주고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라면을 먹고 나니 커피 한잔 마시고 싶네요. 미리 올려놓은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더라고요. 전기 스토브만 켜놓으면 건조해질 수 있는데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올려놓으면 가습기 역할을 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커피를 자주 내려서 마시는데 이제 따로 물을 끓일 필요가 없겠네요. 따뜻함이 5배, 360도 입체 난방으로 400와트 1면부터 2000와트 5면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스위치를 개별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. 안전을 위한 3중 안전 장치로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. 그러면 언박싱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북유럽 감성의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고 실내를 더욱 아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화로대 일체형 디자인으로 윗면을 잘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별도의 나사 없이 제품 바닥면 홈에 안전 카드를 간단하게 끼우면 설치 완료입니다. 엣지 있는 옐로우 손잡이로 집안 곳곳을 이동하기에도 편리해요. 카페, 레스토랑 등 상업 공간에서도 실내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해줄 트렌디한 북유럽 디자인의 바툼 전기스토브 옷들. 이번 겨울은 옷도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